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꿈꾸는 섭을 마저 할 텐데요. 예상보다 진도가 좀 많이 느려졌어요. 공략 같은 거를 지금 보질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원래 게임은 공략하고 하는 재미도 있죠. 일단 오늘은 페가소스의 신발을 얻었기 때문에 마을 도서관에 있던 책을 한번 얻어볼까 합니다. 얻는 아이템인지 읽는 아이템인지는 도서관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포스에서는 이렇게 책을 떨어뜨리고 주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는 아이템이네요. 첫 번째 게 아래, 두 번째 게 왼쪽, 세 번째 게 위, 네 번째 게 오른쪽, 다섯 번째가 위라고 나와 있네요. 일렬로 있는 무덤이라고 하면은 지금 다섯 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위라고 했으니까 저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네 번째 던전인데, 던전 하나 더 갔다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던전이 아닐 수도 있죠. 일단 죽는 거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트레이시한테 가서 생명의 묘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바를게요. 하트가 0이 되면 다시 한번 하트를 채워주는 무지하게 비싼 영향이죠. 원래 유정을 들고 다니는데, 하나비? 빈병? 빈병이 없어서 지금 그게 안 되죠. 첫 번째 건 아래, 두 번째 건 왼쪽, 위, 오른쪽, 마지막 건,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와? 위쪽. 숨겨진 통로가 열렸고요. 예상보다는 던전 같긴 했는데, 던전이 맞네요. 한번 봤습니다. 마법 가루가 필요한 것 같이 나왔었는데, 20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어차피 20개 이상 늘어나질 않으니까. 일단 빨간색으로 맞춰봤는데 빨간색이 아닌가 봐요. 파란색? 원래는 부리를 얻어서 힌트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 돌렸으면 되죠. 맵을 보니까
고무상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어이구, 뭔가 공격이 지금 공격을 하긴 하는데 구멍에다 내구게 생겼길래 던졌는데 되네요. 불이 또 얻었습니다. 보자, 아래랑 위를 갈 수 있는데 일단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 젤리빈들이 괴롭히네요. 열쇠를 얻었고요. 바로 위쪽. 이쪽에 왜 위를 안 갔지? 열쇠를 쓰긴 했는데 여기로 다시 왔어요. 아까 보니까 파란색이었으니까 열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젤리빈 열쇠를 하나 쓰고 왔는데 다행히도 열쇠가 하나 더 보스인가봐요. 아이고, 싫어하는 녀석으로 나온다더니 얘인가 보네. 싫어하는 건 맞아요. 아이고. 좀 막신 던졌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하는데 벌써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아이고 잡았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그 뇌역을 발라놔서 죽으면 한 번 더 살아나긴 할 텐데 그래도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안 죽는 게 제일 좋죠. 보스방 키를 얻었네요. 소모성 아이템은 잘 안 쓰기 때문에 떠났고요. 아래도 갔었고 아까 여기 방 열쇠 열었었는데 안 갔거든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보스는 아닐 텐데 중간 보스가 두 마리인가 봐요. 어머, 뭐야 이거. 공격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고 위에서 떨어지는 게 좀 거슬리는데 다행히 아직 피가 많아요. 어떨 때 공격이 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점프를 하면, 어이구, 잡았다. 지진이라고 해야 되나? 땅이 흔들릴 때 거기 휘말리지 않는데. 상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모브 다 죽이면 안 나오네. 아, 더 있구나. 보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도를 얻었고요. 아,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 오우씨. 구멍을 잘못 넣으면은 나오나 보네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던지고 열쇠를 얻었습니다. 왠지 밀면은 안 밀리네.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 정도야 뭐 금방 풀죠 뭐. 보스방 바로 앞이라 그런가? 하이트를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익히고 전전보 쓰고 지금 피가 다 있는데 어차피 죽으면 한번 다시 하트가 찰 거예요. 이 보스는 뭐지? 안전제일이라는 보스입니다. 왕도 중. 일단 때리니까 색깔이 변하긴 하네요. 시간 벌기라는데 그냥 빨리 가서 때렸더니 죽었어요. 하트가 두 칸밖에 안 달았는데 중간 보스 느낌이었는데 러프홀드 생기네. 빨간색, 파란색을 고르라는데 저는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방어는 뭐 하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격할 기회가 늘어나는 건데 공격력이 약하면은 그만큼 때려야 되는 횟수가 더 많아져서 차라리 저는 공격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던전을 지금 했고 일단 야나 사막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야마 사막이 있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도서관의 지천체지도. 여기 세져서 그런가? 몬스터가 한 방에 죽는 모습으로 지천체지도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볼까 합니다. 아이고, 멍멍함이야. 멍멍이는 아니고 여우? 책인가? 어, 지도가 써있으니까 지금 오른쪽 끝에가 야나 사막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 끝쪽인데 일단 길을 좀 봐야 되는 게 여기서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최대한 모아서 470인데 활을 빨리 사면 살수록 좋을 거예요. 근육 또한 세졌는데 한번 저기 꿈에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난번에 그 몬스터가 때려도 죽질 않았었는데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 죽네요. 그런데 페가소스 신발로 그냥 뚫고 가면 되겠네요. 방어를 선택했으면은 못 들었겠는데 여기 페가소스 신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리나를 얻었습니다. 옆에 아이템까지 얻었고요. 한번 써볼까요? 콩나물이 대충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배운 곡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백루피를 얻었습니다. 뭐 건진 게 있으니까 좋네요. 그나저나 아장아장 뛰는 게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지금 사원을 나왔고요. 사당을 나왔고요. 오카리나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XXX라니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용어 같습니다. 일단 소라 쪽으로 오프하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프를 할게요. 물에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보다는 수영을 못 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구멍이 있고 피단이야? 지난번에 여기까지 왔다가 얘를 못 들어서 그냥 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뚫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동물 마을이라고 나오네요. 원래 몬스터 대화 잘 안 하는데. 남쪽에 입구가 있다 라고 하네요.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일까라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무한회식일 뻔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예의를 찾는 걸 보니까 예의가 없네요. 없어 보이죠? 이 우물은 닫혀 있네. 얼굴만 있으면 맛있어질 텐데. 전에 외부에 도입해 벌꿀을 구우긴 했어요. 달리기가 있으니까 벌꿀을 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이쪽에 꼬볼이 생겼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사막이 있을 것 같은데 바다 코끼리가 자고 있어요. 이쪽 통로가 있으니까 여기 구미가 있으니 옥탄을 설치해봤습니다. 뭐가 있지? 위쪽에도 뭔가 있네. 금이 있으니 설치해줬고요. 하트가 있네요. 저 돌개라고 이쪽에 통로가 있나 본데요. 근데 이게 안 되네요. 일단은 대시에서 뗄 수 있는 게 세 칸 정도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훅샷을 얻으면 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체크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쪽에 하트가 있었는데 하트를 먹었습니다. 하트가 한 칸 더 늘어났고요. 나 바다 표범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는 주민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 최고 말고. 마른 얘기를 계속하네요. 마린이 필요한 건가? 로치나 아가씨도 몰라 말고 대답을 내놔라. 비밀이 있다고 왔는데 지금 못 와요. 여기도 뭐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체크만 해볼게. 여기 이제 건너가는 곳이고 지금 보니까 얘는 훅샷을 얻어야 슬슬 넘어갈 수 있게 자리가 나는 것 같고 일단 마린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위쪽을 안 가봤으니까 올라가고 볼게요. 부엉이님께서 오시네요. 일단 남쪽으로 가서 고대 유적이 있고 뭔가 볼 수 있다는데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동물 마을 쪽을 좀 더 살펴보고 계속 마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마린을 데리고 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이쪽도 내려가도 길이 없고 전화를 한번 써볼까요? 뭐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시접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아니지. 마을로 돌아가서 마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마리오 아저씨가 탈인? 타론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마린이 없네요. 아저씨도 어딘가 해변에 나가 있어요, 마린. 그래도 힌트는 주고 갔네요. 그러고 보니 제다의 전통인 치킨치기도 했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닭은 때려야지만. 해변이라니까 뭐 이쪽 방향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안 보이죠. 저 위에 있네. 확실히 빨간 옷을 입었더니 몬스터들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네요. 예전에 꿈꾸는 섬 GX를 할 때도 이런 게 나왔는지 다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따라가준다고 하네요. 마린이 아이템인지 들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는 건가요?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보네요. 일단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였나? 여기였나가 벌꿀이었던 것 같은데 좀 돌긴 해도 벌꿀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제시를 방해하네요. 헐, 대박. 어떻게 한 번에 넘어올 수 있지? 짱센 링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 세 번 때렸던 것 같은데 꺼내 죽네요.
느낌이야. 발굴을 미리 바꿔놓으면 편할 것 같으니까. 어? 타로 아저씨가 있네요. 안 되네. 막대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막대기가 벌로 변하는, 벌꿀로 변하는 매직 아닌 매직이네. 자, 다시 이쪽에 하는 거야. 나중에 혹시할새를 얻으면 지하로 안 돌아다녀도 되겠죠. 빨리 달리기를 무시하고 따라오는 걸 보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래쪽이었던 것 같으니까. 그나저나 마린한테 오카리나 들려주면은 반응이 없네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딱히. 오기 잘했네요. 뭔지 궁금하니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오카리나가 있어서 뭔가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오카리나도 구해오길 잘했네요. 빨리 넘어갔으면. 전혀라고 하면 다시 할 것 같으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뭐 저 물고기? 이벤트가 끝난 것 같으니까 던전을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은 아니고 사막. 요 몬스터들도 원래 한 세 번쯤 때려야 되는 몬스터일 것 같은데 그냥 뭐 다 한 방이네.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옷 색깔이 빨간색. 이거 뭐지? 저게 동굴도 있네요. 구매해놓기 안 하면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몬스터가 강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뭐지? 딱히가 아니고 저게 뭐 있네요. 하트 조각을 얻었습니다. 눈의 가시라고 하는 건데. 머리만 공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대 끝났습니다. 앵글러의 열쇠 열어놓고 부엉이님께서 또 오시네. 안 올 때는. 폭포로 가라고 합니다. 지난번 맵을 돌 때 이쪽에 열쇠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 옆에 워프 홀을 열어놨어요. 워프를 해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카리나는 언제 쓰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아니지, 여기 벌꿀을 얻어왔으니까 곰이랑 한번 얘기해보죠. 파인애플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마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연예인이네요. 이쪽 타르타르 고지 쪽으로 워프를 하겠습니다. 뭔가 마을에서 오카리나 불면 동상이 깨어났다. 이동을 시켜줄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뭘 곡인가요? 조라조 형상화한 건가? 징그럽게 생겼네요. 여기로 올라가는 거는 갈 수가 없어요. 산에서 떨어져야 진입할 수 있어서.
등산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 동굴을 갔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트 조각을 하나 얻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랑 다른 점이 있다면 페가소스 신발이 있어서 얘를 터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건너편에는 못 건너가겠네요. 건너갈 수 있나? 메카니라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웬 아저씨가 체조를 하고 있네. 일단 여기서 떨어지면은 전전으로 갈 수 있는데 위에 한번 들렸다 가겠습니다. 안 되네. 여기는 물이 깊어서 갈 수가 없고요. 이 앞에 구멍이 있는데 들어가십니다. 페이크 사람이 도난당했다고 하더니 여기 와 있네요. 전에 약속드린 대로 조난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조난당하는 게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의를 찾던 토끼였나? 아, 원하던 꽃이 생겼네요. 힘이 솟는 파인애플이라니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 둘, 셋, 넷. 옷에 던전. 오늘 이제 여기 던전을 맞추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애매하네. 그래도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앵글러의 용소라는 던전에 들어왔고요. 를 얻었습니다. 보물 상자가 엄청 많아요. 던전이 얼마나 넓은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얻었으니까 바로 옆방에 들어가 보죠. 열쇠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왠지 이번 던전에서 물과의 귀를 줄 것 같네요. 여기도
것 같고. 저는 보물 상자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진입이 안 됩니다. 길을 좀 보면서. 열쇠가 아니라 부리가 나왔네요. 부린 걸로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지도까지 얻었으니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깨고 여기 지금 보면은 금이 가 있다고 나오니까 탄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안 된다면은 우물 상자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열쇠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또 탄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카트가 지금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카트는 버리겠습니다. 이쪽은 다 돌았고 아래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력이 세지니까 뭐 단방이네. 열쇠를 써서 다음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세 칸 이상 벌어져서 상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 칸이 넘어가면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열쇠가 아래로 떨어진데 물소리가 나네요. 저거는 주스로 가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로 내려갈게요. 여기는 못 내려가고 저기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오긴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나. 물방개는 때려주시고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으니 왼쪽으로 넘어왔고요. 저기 위쪽도 너무 멀어갖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짜 페이크였고요. 지금 보자. 왼쪽으로 가면은 보스방 앞이니까 보스방 구경만 하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뭐 못 들어가네요. 뭐 발판에 올라갔더니 색상이 변하긴 하는데 나머지 발판은 밟을 수가 없어요. 네, 세대 하나 더 얻었고요. 이렇게 봤지? 지나갈 수가 없네요. 아래 것도 밀어도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보스인 것 같은데 아까 좀 모질라요. 정면에는 공격이 안 되고 몸통은 공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로는 때려달라고 뒤로 오는 것 같으니까 역시 짱쌤 링크님이네요. 별로 안 때렸는데 중간 보스가 벌써 죽었어요. 요게 줄어들면서 앞으로 가는 걸 보니까 여기 맞네요. 물갈 키를 얻었습니다. 이제 물에 빠져도 괜찮다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순서를 아까 오는 길에 있었던 오는 길이 아니라 뭐지? 중간에 있었던데 동의 순서로 돌려주면 되는가 봐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를 무시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쪽에 내려가면은 보물상자가 하나 있으니까 내려가서 올까요? 근데 이게 위로 밀리나? 아, 밀리네. 슬라임이 방해를 해서 하트를 하나 소비했습니다. 반갓. 50 루피를 얻었고 요정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쪽 던전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아까 스위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하로 가는 게 생겼는데 아이고 그렇지만은 많이 아프네요. 쉬고 이렇게 꼭 올라가네. 이러다 죽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위치가 아래 보물 상자가 있는 위치고요. 던전보스 키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이쪽이 아마 던전 보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물에 빠져도 멀쩡합니다. 여기로 가면은 여기 보물 상자가 있으니까 한번 까볼게요. 근데 소금쟁이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50루피, 700루피가 됐어요. 이제 뭐 보물 상자는 다 열은 것 같고 부스전을 하면은 앵글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에이 버튼을 누르면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던전 보스 방 앞에 있고요. 하트가 한 칸 반이 모질라는데 어차피 여기 트레이시 건강해지는 약이 있으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면 아귀? 고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앵글러인가 봅니다. 호롱이라고 해야 되나? 뭐
머리에 달고 있는데 걔가 약점일 것 같으니까 열심히 때려주겠습니다. 별거 없네요. 끝났습니다. 중간 보스였나? 걔가 더 어려운 것 같네요. 확실히 공격력이 세서 그런지 금방 끝났습니다. 이번엔 하프를 얻었고요. 만해도 내가 갈 길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앵글러 용서 앵글러의 용서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